YTN 뉴스의 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나무 심는 날 식목일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3월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산림청은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린 시절의 식목일이면 그 학교에서 어린 묘목을 심는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후에는 딱히 나무를 심을 기회가 없죠. 일회용품 줄이기, 에코백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대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입자 중 대표 한 명이 자신의 이름 옆에 그 외 몇 명이라고 써왔는데요. 오늘부터는 모든 출입자가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 등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 외에도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 등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봄이 오면서 공사 현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방안 살펴보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에서 길을 건너십니까? 파란불에서 길을 건너십니까? 같은 색인데 왜 다른 색으로 부를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 뉴스 FM,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세 번이나 말을 했을까요? 자, 내일 시작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때문인데요. 오늘 방송분부터 전화 설문이 시작됩니다. 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실 텐데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 뭐라고요?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 무슨 경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자칫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 동안 속도를 줄였던 공사 현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오전부터 라디오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혹시 원장님 그 전화 받고 라디오 좀 뭐 듣고 있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혹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금방 배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12월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라디오 방문인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국토관리원으로 명칭을 받고 출범하면서 저희가 만났는데 어느덧 또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업무가 조금 안정이 됐나요? 예.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예. 또 저희하고 통합됐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많은 그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그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빠르게 그 업무에 지금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작년 연말에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국토안전관리의 그 원년으로 이렇게 삼고 건설 현장의 안전 등 그 저희한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안전관리원의 그 출범은 시설물의 설계 그리고 시공 그다음에 유지관리 이러는 그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안전과 성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모든 임직원들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너무 인터뷰 잘해주셨지만 두 번째라서 그런지 더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토안전관리원 오늘 뭐 건설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고 안전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모두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달 25일이었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 사망사고 줄이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예. 그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0억 미만의 그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소규모 그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 현장이 전국에 이렇게 산재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그 전국에 5개 지역에 그 지사를 설치를 했고요. 예. 그 지사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직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좀 꼼꼼히 살펴도 보고요. 또 현장의 그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 지원 이런 걸 하기 위한 컨설팅도 좀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사고 사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뭐 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금년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추락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기계 장비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 CCTV나 아니면 뭐 접근 경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랑할 만한데요. 고맙습니다. 예. 그 지역의 그 작은 규모의 현장까지 자세히 관리하려면 이렇게 좀 나눠서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을 5개 지사로 나눴다고 하는데 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규모가 좀 굉장히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지사에서 모두 이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작년 연말에 급하게 국토안전관리원을 출범시키면서 예. 수도권의 근무하는 인력을 정부로부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4월 중순경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도권에 이 건설 현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선 일산에 저희가 있는 수도권 지사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경기 서부권을 좀 담당하도록 했고요. 인천과 경기 서부권이요?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 지사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좀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중부 지사가 청주에 있는데 중부 지사가 경기 남부권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업무를 하는 데는 뭐 인력을 적절히 잘 배치를 했고요. 아마 이제 이번 달에 수도권의 증원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일산에 있는 그 수도권 지사를 확충을 해서 예. 이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일산 지사가 그 담당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계획은 4월 중순에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예,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심의가 아마 예정은 4월 중순으로 지금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현장 점검에서는 주로 어떤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현장 점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지도와 궤도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할 때는 지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그 가시설이라고 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시설에서 예. 가장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 중에는 그런 그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 예.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예. 뭐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제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 의견을 들으셔서 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걸 저희가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일단은 지도와 궤도 중심으로 예,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현장 점검 나가기도 하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광진구의 예. 그 아파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예. 다녀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이 빠르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그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뭐 물건들을 방치해 놓거나 예. 아니면 뭐 이제 그 원래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안전 설비를 좀 소홀히 하는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현장 소장님하고 한 4층까지 올라가면서 예. 예, 꼼꼼히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직접 현장까지 이렇게 나가시려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현장 나가시고 한 번 정도는 저희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 상당히 좀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안전을 위한 정책과 대책이 큰 효과를 얻으려면 결국에는 뭐 정책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결국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전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건설 현장은 매우 위험한 그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안전의식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특히 그 뭐 이 사람과 그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건설 현장에 전체적으로 이 뿌리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는 그 건설 현장에 그 관행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 안전 불감증 이거를 좀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저희 OECD 국가 중에 그 노동자 안전 의식을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 전체 한 15개 회원국 중에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 체감도는 13위, 안전 중시도는 12위를 했습니다. 모두 예. 이게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또 그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추락사고입니다. 예예. 예. 이 추락사고에 대한 원인을 좀 보면 역시 작업자의 부주의가 한 70%. 예. 그다음에 그 작업 환경 불량이 한 23%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은 그 건설 현장의 그 사망 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건설 현장에 관행화된 또 안전 불감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부에도 다양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외교부와 재외공간의 그린 스마트 사업과 관련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린 스마트와 또 국토안전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 예. 그 사실은 그 재외공간 그린 스마트 사업은 그 외교부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재외 공간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때 우리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그린 기술을 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예, 예. 그 우리나라의 그 그린 스마트 기술을 해외 홍보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저희 전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010년부터 약 한 10년 동안 뭐 그 우리나라 24개국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하고 있었고요. 오. 이런 그 경험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번 사업에서 저희는 아마 그 구조적인 안전과 성능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린 리모델링에 적용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업체는 이제 그 기술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예. 사후에 저희가 그걸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짧게 그 애청자분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 그 건설 현장은 우리 일상과 아주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의지나 정책만으로 이 건설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현장에서 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그 부상을 당해서 심각한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 근로자 여러분들은 예. 우리의 이웃이자 또 어떤 누군가에는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그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없도록 앞으로도 또 국토관리원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신나는 방송은 무엇일까요? 1번 슬기로운 의사생활, 2번 슬기로운 깜빵생활, 3번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오늘은 번호만 보내지 마시고요. 보기까지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물 드립니다. 뭐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슬라생 안 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데이비드 리님께서는 최영진의 오후 슬라생
땡. 예,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노카운팅입니다. 정확하게 오늘은 보기까지 이 프로그램의 제목 완벽하게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선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답이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 선물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자, 경기도가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로 지친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전용 심리지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으로 심리 지원 창구 페이지를 개설했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응 인력분들이 과도한 업무량과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 속에서 매우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 과정으로 인한 소진,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감 등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 지원 창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 코로나19 대응 인력이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 보건소, 감염병 전담 병원, 또 생활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투입된 인력을 의미하는데요. 예.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감염병 담당 공무원 등 코로나 대응 인력은 말 그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코로나19 대응에 같이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심리상담 인력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전하고요.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 지원 창구에서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최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코로나19 장기화가 정신 건강의 적신호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심리 지원 창구는 자유 게시판, 정신 건강 자가 검진, 상담 기간 안내, 상담 신청하기 이렇게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자유 게시판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 익명이 보장되는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현장에서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나누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정신건강 자가검진 항목에서는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고요. 상담 기간 안내에서는 정신건강 상담이 가능한 관할 시군의 기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심리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요 문제 체크 후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 전문가를 통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 대응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상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상담은 전용 창구인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예,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나 임상 심리사와 같은 전문가와 직접 비밀 보장이 되는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코로나 대응 인력의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전화로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 신청할 때 오전, 오후, 저녁 중 선택하도록 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아닌 분들은 상담을 못 받는 겁니까? 아, 코로나 대응 인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예.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일반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주시거나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 함께했습니다. 5090번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무려 4시간 동안 우리 형진님 얼굴이 야구 랭킹 뉴스 1위에 등장했어요. 형진님 1등하게 해주신 제작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담당 PD가 4시간 아니고 그날 밤까지 1등이었다고 정정해달라고.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